자, 이번 문제는 이제 권리와 의무죠. 어, 권리와 의무에 관련돼서 1번입니다. 권리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처음에 이제 채권의 개념이 나와요. 채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죠. 따라서 채권의 개체는 인 행입니다. 그것이 금전적 가치가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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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처한테, 제 부인, 제 와이프한테 담배를 안 피우겠다고 약속했어요. 을 그러면 제 처는 저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뭐인 거죠? 채권이고 제가 담배를 안 피우는 것은 아무런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닌 거죠. 따라서 일반. 금전적 가치가 없는 것은 채권의 목적이 될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이번 모든 권리는 침해되면 당연히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X에요. 자, 우리가 간접 의무, 간접적 권리는 침해된다 하더라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권리가 다 침해된다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3번입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아, 저를 예를 들면 좀 이상한데, 누가 저의 나체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거를 서울역 앞에서 배포하겠대요. 그러면 저의 인격권이 침해되겠죠. 저의 명예가 침해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그것이 배포되고 나서 국가로부터는 구제를 받는다고 해서 큰 의미가 없는 거죠. 따라서 저는 법원에다가 그를 배포 못하게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일종의 가처분 신청을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배포하기 전에 사전적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2번. 인권 인격권 침해에 대해서는 사전적 예방적 구제수단으로서 치명의 방지충구권이 인정된다. 맞는 질문이고요. 이런 방지충구권의 일환으로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는 거죠.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기속상 일신전속권은 양도, 상속 모두가 불가능한 권리고 행사상 일시전속권은 타인의, 타인이 대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권리다. x 가 되거든요 아, 일단 음, 기속상, 기속상 일신전속권은 양도 상수의 모두 불가능한 권리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 행사상 일신전속권은 어, 아 제, 죄송합니다 다시한번요 아, 다시한번요 기속상 일신전속권은 양도가 안되는 거죠 그렇지만 상속은 되거든요. 따라서 4번은 뭐가 돼요? X가 됩니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양도가 금지되는 것을 말하고 특히 양도만 금지가 되고 상속이 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4번은 뭐가 돼요? X가 되네요. 5번 항변권. 뭐가 떠오르시나요? 동시이행 항변권이나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권. 요런게 떠오르죠. 일단 항변권이라는 것은 뭐냐 면 상대방의 권리 자체는 인정하지만 그 권리 행사를 막는 것, 부정하는 것을 우리가 항변권이라고 하거든요. 따라서 5번, 항변권에는 상대방의 청구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영구적 항변권과 청구권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그 행사를 저지하는 영기적 항변권이 있다. X입니다. 어, 상속의 한정승경와 같은 영구적 항변권도 상대방의 권리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권리 자체는 인정하지만 그 행사를 영구적으로 막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청구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죠. 권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3번을 보시면 항변권은 상대방의 청구권 행사에 대하여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작용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다. 아, 이거는 뭐죠? 음. 1번부터 까요 1번. 청구권은 뭐냐?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물권, 가족권 등으로부터 발생하죠.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고요. 가족 구상 청구권으로서 부양 청구권 등을 떠올리면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변동시킬 수 있는 권리로서 이에 속하는 형상계권 해제권, 채권자 취소권은 재판상 행사하여야 한다. X입니다. 자, 상계권 해제권은 재판을 통해서 행사할 필요는 없죠. 채권자 취소권만 재판을 통해서 행사해야 되기 때문에 답은 2번 권이죠. 3번은 맞는 질문이고, 4번. 제삼자가 지배권을 침해하는 때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지배권자는 침해행위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인데 우리가 지배권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물권인 거죠. 그래서 물권을 침해하면 불법행위가 성립하고요 그런 침해행위에 대한 물권적 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으니까 4번은 맞는 지문이죠. 5번 일신전소권에는. 특 국정윤에게만 기속되어야 하는 기속상 일신전속권과 권리자 자신이 행사하여야 하는 행사단 일신전속권이 있다. 맞는지 답은 뭐죠? 2번이 됩니다. 권리에 관한 아, 다음 문제죠.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옳지 않은 것. 5번을 보시면 청구권은 채권뿐만 아니라 물권과 가족권 등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다.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면 채권은 정권,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면 물권은 정권, 가족권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은 뭐 부양, 충고권 등이 있겠죠. 오른 것은 뭐죠? 음, 5번은 뭐죠? 오른 지문이 되는 거죠. 어, 1번 보증인의 채권 및 검색의 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다. 맞네요. 2번. 채권적권자 지적권은 형성권이나 반드시 재판상 판결와의 효력이 발생한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채권자 지적권은 재판을 통해 행사해야 된다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3번. 청구권은 그 기초가 되는 권리와 분리하여 청구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 X입니다. 청구권은 그 기초가 되는 권리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물권과 물권, 청구권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기 때문에 3번이 옳지 않은 지문이네요. 4번.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권 소멸 청구권은 명칭상 청구권이지만 그 본질은 형성권이다. 맞는 지문이죠. 자, 우리가 형성권과 관련돼서 우리가 청구권이라고 불리지만 실제로는 청구권이 아니라 형성권인 것들이 있어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어, 첫째. 각종 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다. 따라서 지상물 매수청구권이든 부속물 매수청구권이든 각종 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에요. 두 번째, 각종 소멸청구권도 형성권입니다. 이게 조금 예외가 유치권 하나 있긴 하지만 그냥 각종 소멸청구권은 뭐죠? 형성권이다. 뭐 전세권 소멸청구권이든 지상권 소멸청구권이든 아니면 어, 어 유치권 소멸청구권이 다 뭐죠? 형성권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이 각종 증감청구권이죠. 어, 각종 증감청구권도 청구권이 아니라 형성권입니다. 뭐 지료에 대한 증감청구권이든 차임에 대한 증감청구권이든 각종 증감청구권이 형성권이라는 거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거까지 좀 기억해둘 것은 뭐냐면 갱신청구권은 어, 지상권이나 임대차에 나오게 되는데 형성권이 아니라는 거좀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말 그대로 갱신청구권이 형성권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뭐할수 있냐면 거부할 수 있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죠. 권리의 충돌과 경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물권과 채권이 충돌한 원칙적으로 물권은 채권보다 우선합니다. 맞는 지문이죠 2번 물권과 물권의 충돌은 그 성립한 순위에 의하나 점유권과 본권은 언제나 변전한다. 다시 말하면 점유권과 본권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병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3번 법률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수계채권은 그 발생원인 발생 시기, 채권에게 상관없이 순위에 우열이 없다. 원칙적으로 채권은 평등합니다. 그러니까 법률에 달리 정함이 없는 만이라면 원칙적이라는 얘기니까 원칙적으로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3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죠. 4번 수계채권이 충돌하여 그 전부를 만족시키기에는 채무자의 재산이 부족한 경우 채무자는 각 채권에게 안분하여 안분비율 공평하게 변제하여야 한다 x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안분 배분하는 것은 파산이 됐을 때죠 또는 경매 강제 집행을 했을 때예요. 다시 말하면 어, 채무자의 재산이 채권, 아, 채무자의 재산이, 어, 채무보다 더 작아요. 그러면 갚을 돈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만약에 채권에게 따라서 안본 배분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파산하거나 아니면 강제 집행하게 된 경우 그런 거죠. 실제는 뭐예요? 선행주의죠. 그래서 먼저 받는 사람이 장땡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아직 채무자가 파산한 것도 아니고 강제 집행한 것도 아니라면 음, 아무한테나 전액을 변제할 수 있고 채권자는 먼저 받는 사람이 장땡이기 때문에 책, 채무자는 각 채권에게 안분 비례해서 공평하게 변제하여야 한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4 번이 되는 거죠. 5번 제한물권은 사용 사유권의 사용 수익처분권을 제한하기 위한 물권으로서. 소유권에 우선한다. 자, 제한물권과 소유권이 충돌하게 되면 성립 순수와 상관없이 제한물권이 우선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맞는 질문이죠. 자, 이제부터 중요한 게 나옵니다. 아, 신의 성실의 원칙이죠. 신의 성실의 원칙과 관련돼서는 시험 문제가 한 문제는 반드시 출제가 되고요. 좀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문제 풀어보죠. 신의 성실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신의 성실의 원칙은 민법 등 사법관계뿐만 아니라 공법관계를 포함한 우리 법체계 전 영역의 일반 원칙이다. 맞는 질문입니다. 요즘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우리 민법은 사법이기 때문에 사법적 영역에만 적용돼요. 공법적 영역에는 민법균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면 예외적으로 공법적 영역에도 사법의 민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따로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첫째, 신의 성실의 원칙이죠. 자,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는 민법규정,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조차 성실하게 해야 된다는 이 원칙은 사법적 영역뿐만 아니라 공법적 영역에도 적용된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기간이죠. 기간 계산에 관한 규정이죠. 뭐,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 이런 기간 계산에 관한 규정도 사법적 영역뿐만 아니라 공법적 영역에도 적용된다는것 주의하시기 바라고 두 가지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신유성실원씨가난 민법 제의조는 강행 규정으로서 당사자의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고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 직권으로 판단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맞는 질문이겠죠. 물론 이조는 법률 규정이니까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이 아, 법원이 직권으로 적용한다는 거 맞는 질문이고요. 또 신의 성실원칙은 민법 규정은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오, 3번 신의측은 법률행위를 해석하여 그 내용을 확정하고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의 기능을 갖는다. 물론 맞는 질문이고요. 4번 신의칙은 사회 공동생활의 이론으로서 상대방은 신뢰 어긋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똑바로 행위를 해야 된다. 이게 신의 성실의 원칙인 거죠. 자, 그 다음 또 기억할 게 있어요. 자, 신을, 신의 성실의 원칙에 관련돼가지고 어, 파생원칙인 금반원의 원칙이죠. 물론 금반원의 원칙은 사법적 영역뿐만 아니라 공법적 영역에도 적용됩니다. 이 금반의 원칙을 다른 말로 하면 모순행위금지원칙이라고 해요. 이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첫째, 제한능력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한능력자는 오늘 스스로가 매매계약을 하고 다음날 제한능력을 이유로 뭐할수 있습니까? 취소하는 게 가능하고요. 또 강행 복귀 위반의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강행 복귀를 스스로 위반한 사람이 나중에 무임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따라서 5번 보시면 제한 능력자 보호에 있어서 신의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미성년자가 신의칙 위반하여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x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제한 능력자의 보호에서는 신의칙이 적용되긴 하지만 금반의 원칙이 적용되지는 않아요. 따라서 스스로 한 행위를 나중에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5번 x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다음 문제입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네요. 1번.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자, 나머지 것들은 이제 8레기들이거든요. 어, 자, 보자고요. 특정 채무를 보증하는 일반 보증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권리 양사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는 성실이 거신 때에는 보증인의 책임은 제한될 수 없다라는 질문은 X죠. 다시 말하면 채권제 권리 행사가 신의 측에 반해서 용납될 수 없다면 보증인의 책임은 제한되겠죠, 줄어들겠죠. 따라서 이번은 X가 되는 거죠. 3번, 자 강행 법규 위반의 경우에는 근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강행 규제 위반의 계약을 체결한자가 스스로 그 계약의 성립을 부정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 성실 원칙에 반한다는 지면은 X가 되는 거죠. 네 번째. 종전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그 토지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새로운 권리자에게 시료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한다. X입니다. 아, 이거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전 토지 소유자의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는 없는 거죠. 5번 계약의 성립의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 현재 변경되어 일반 당사자가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 성실 원칙상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x 입니다 어, 다시 말하면은 우리 민법은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정변경이 현저히 변경됐다는 이유만으로는 신의 칙상을 이유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 기본적인 태도고요. 아, 우리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5번은 X가 되는 거죠. 옳은 것은 1번, 1번 하나입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신의 성실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거죠. 자, 기억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의 해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 이건 뭐냐면 가정을 하는 거죠.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이 만약에 해제될 수 있다면 이게 어떤 의미냐? 계약 준수 원칙 예외에 해당한다, 맞죠? 다시 말하면 계약이 체결됐으면 그 계약을 준수해야죠, 따라야죠. 근데 만약에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말은 계약을 따를 필요가 없다. 준수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되니까 기억은 맞는 지문이죠. 네, 한번. 사용자는 근로 계약에 수반되는 신의 직상 부수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것도 신의 직상 인정되는 의무니까 물론 맞는 지문이죠. 이번 채권자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의 부동산을 채무자에게 명의신탁하도록 한 다음 그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행위는 신의직상 허용되지 않는다. 일종의 뭐죠 금반원의 원칙이죠.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laughs> 지금 을이 가백에 1억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을이 뭐죠 채권자고. 갑이 채무자거든요. 그런데 을이 가만 보니까 갑이 재산도 없고 돈 받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병을 꼬신 거죠. 병을 꼬셔 가지고 야너 있잖아, 네 너의 이름으로 아파트 가지고 있으면 너 세금 그렇게 많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내 친구 갑하고 명의신탁 약정을 해서 이름을 빌기로 약정을 해서 내 친구 앞으로 등기해 놓으면은. 뭐 세금 안 내도 돼. 해가지고 요 병을 꼬셔가지고 병이 갑과 만나서 명시장 약정을 하고 병이 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더니 옳다구나 해가지고 지가 채권자로서 요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는 것은 물론 신의 칙상뭐 되지 않습니까?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가 시켜놓기 이제 와서 자신의 권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대겹번. 채권자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 부동산을 채무자에게 명예신탁하도록 한 다음 그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하는 행위는 신의치사 허용되지 않는다. 물론 맞는 질문이 되겠죠. 또 네, 1번. 이건 뭐 사기와 관련된 건데. 자 이런 얘기입니다. 어, 침묵,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것이 기망행위고 사기가 되려면 우리 판례는 고지 의무가 존재해야 된다는 의무 입장이거든요. 물론, 고지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가장 기준은 뭐죠? 신의치인 거죠. 자, 일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파트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 건설될 예정이라면 당연히 그수 분양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기망이고 사기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 예정인 사실을 분양 계약자의 고지할 신의시상 의무를 부담한다. 맞는 질문이고, 따라서 이러한 고지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지하지 않았다면 뭐가 되죠? 사기가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모두 옳은 질문이고,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문제점. 신호 성실의 원칙 내지 그 파생 원칙에 적용 에관한 판례 입장과 다른 것은이죠. 자, 이제부터 지금 적중 예상 문제가 판례들이 나와서 좀 까다롭게 느껴지는데요. 어차피, 어, 이 신호 성실의 원칙과 관련돼서 문제가 나온다면 판례들이 출제되고 있으니까 짜증내지 않으시고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1번 보시면 근로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의원 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했어요. 자 그러면 이런거죠. 자 퇴직을 했는데 무효예요. 자 무효임을 주장하고 주장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행사하지 않고 이제 와서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반대되는 언행이죠. 금반원원칙입니다.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오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사직원의 제출과 작성과 제출이 자신의 형의가 이루어졌다면 의원 면직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지면은 X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반대되는 언행이 금지가 된다. 무효인데도 불구하고 퇴직금도 수령하고 또 수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했다가 이제 와서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금반원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2번. 자, 사정 변경이 됐다는 이유로 계약을 뭐할수 없습니까? 해제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매매 계약 체결 후 9년이 지났고 시가가 올랐다는 사정이에요. 자, 이런 사정만으로는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계약 내용대로 이행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기본적 태도예요. 따라서 계약을 해제할 만한 사정병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가 신원치 이외된다고할 수는 없다. 맞는 질문이고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3번입니다. 자, 우리가 임대차 계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 물건을 빌려서 사용하고 그 물건을 반환할 때 무상이면 사용대차 유상이면 임대차거든요. 따라서 병원에서 이 번에서 생활하는 것도 임대차입니다. 그죠? 왜요? 대가를 지급하고 평실을 빌린 거니까요. 됐죠 자, 그다음에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의무만 있는 것이고요. 아, 임차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보호 의무는 없는 겁니다. 다만 숙박 계약과 같은 단기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차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보험, 보험가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그 근거는 신의 성실 원칙이죠. 그러면 입원실에 입원하는 것도 단기 임대차인거고요 숙박계약과 마찬가지인 거죠. 따라서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보험과 신의성 임대인에게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3번. 병원은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환자의 휴대품 등에 도난 방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의무가 있다.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4번. 자, 강행복규 위반의 경우에는 금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도 나중에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4번 법률행위가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면서 그법률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행복귀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질문도 맞는 질문이 되겠죠. 5번입니다. 자, 이 판례 다 중요한데 이 판례가 다섯 개다 중요한 판례들이에요. 자 우리가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제할 수는 없지만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지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불확정채무에 대한 보증에 대해서는 나중에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다고 봐요. 조심할 것은 요 보증행위에 대해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본 판례는. 불확정 채무에 대한 보증인 거다. 만약에 금액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확정 채무에 대한 보증의 경우에는 나중에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제할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5번 보증 계약 성립 당시 존재하던 객관적 사정이 이행기 있어 현재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사정이 변경 사정변경을 이유로 불확 불확정 채무에 대한 계속적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자 왜요? 불확정 채무니까요. 이사의 지위에서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를 한 불확정 회사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후 태산 때는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만약 이것이 불확정 채무가 아니라 확정 채무인 경우에는 해지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으로. X가 될수 있으면서 조심하시기 바라고, 여기 나오는 다섯 개는 다 중요한 것들이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적중 예산 문제 마지막 문제네요. 신의 측안나 설명으로 오른 것은 1번. 신의 직상 보험은 불법행위에서만 문제될 뿐, 계약 관계에서는 문제되지 않는다. X. 임대차와 같은 계약 관계. 특히, 단기 임대차 같은 계약 관계에도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보호 의무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1번은 x가 되겠죠. 2번 소멸 시효는 시간의 경과라는 객관적 사실만을 요건으로 함으로 그 완성 효과를 주장하는, 주장하는 것은시의칙에 반할 여지가 없다. x죠. 특히 소멸 시효 가 완성됐음을 주장하는 것이 시의칙에 반하고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3번. 사정 변경의 원칙에서 말하는 사정에는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 사정 외에 계약 당사의 주관적 사정도 포함된다. x죠. 주관의 사정은 포함시킬 수 없는 거죠. 계약하면서 아, 그때 기분이요. 꿀꿀했거든. 이런 건 고려할 수 없는 겁니다. 그죠? x입니다. 4번입니다. 자, 이겁니다. 지나친 행위가 있었고요. 또 어, 지나치니 권리 남용인 거죠. 권리 남용이 있었고 또 주관적으로 가해 의사가 있어야 비로소 권리 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금지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용 행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주관적으로 가해 의사가 있어야 비로소 권리 남용으로서 금지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다만 이거에 대한 예외가 있어요. 뭐냐면 상계죠. 자, 상계권의 행사가 만약에 어, 지나치고 권리 남용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가해 의사는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권리 남용으로서 금지가 되기 위해서는 지나친 행위 외에도 주관적으로 가해 의사가 필요한 것이 원칙이다. 다만, 상계권의 행사의 경우에는 주관용 요건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 것이 판례 입장이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4번. 상계권 행사가 권리 남용이 되기 위해서는 상계권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음에도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이게 가해 의상 거죠. 주관용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아, 4번의 X죠. 그죠? 오번. 토지 이용권 없는 건물에 대한 토지 소유자 철거 청구 권리 남용에 해당해요. 자, 다시 말하면 자, 내 땅에 있는 건물을 철거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더니 그것이 권리 남용에 해당해요. 그러면 철거 청구는 허용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자체가 박탈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또 하나 기억할 것은 다만 사용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달라고 뭐할 수는 있어요?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을이 한 평반을 침범했어요. 그러면 갑이 내 땅을 돌려달라고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권리행사이긴 한데, 문제는 여기 이 땅에 건물에 기둥이 있어가지고, 을이, 어, 갑의 요구대로 건물, 이 땅을 반환한다면 건물을 철거해줘야 되거든요. 지나친 거죠. 그죠? 근데 갑이 이런 행위를 하는 이유는 이 땅을 진짜 돌려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갑과 을근의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는 연맥이 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관적으로 뭐도 있는 거죠? 가해 의사도 있는 거죠. 따라서 이런 철거 청구는 권리 남용으로서 뭐 되지 않냐면 허용되지 않아요. 그래도 이 땅에 대한 소유권 자체가 뭐 되는 건 아니에요. 박탈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갑은 의뢰계 그동안 사용 이익에 대해서 부당이듯 반하는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왜요? 여전히 갑의 소유니까요. 따라서 5번, 토지 이용권 없는 건물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철거 청구가 권리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더라도, 임료 상당의 부당이듯 반환충격권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판례들도 다 중요합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아, 권리의 의미 가한 기출, 최근 기출문제는 다음 영상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